어머나. 네, 김주희의 더 러브 골프. 겨울방학 특집을 맞이해서 고수 특강이 마련되었죠. 아이언의 모든 것, 아이언 잘 치기입니다. 프로님, 실은 스코어를 네.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네. 또 중요한 단계가 세컨샷이잖아요. 네. 아이언이 네. 정말 송곳 같은 아이언을 네. 쳐야만 정교해야죠. 예, 네. 버디를 많이 사냥을 할 수 있는데 네. 저는 이렇게 아이언이 네.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아이언이 어려우세요? 캐리와 런의 거리, 네. 그래서 토탈이 되잖아요. 네. 성인 아마추어 분들은 보통 한 이게 20에서 30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20m에 30m가 굴러가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정말 컨트롤이 힘들겠다. 컨트롤이 안 되고 고생하셨겠네요. 언덕을 만나면 네. 네. 온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온을 놓치는가 보니까 네. 네. 그린 홀커 옆에 똑 떨어지면 그냥 런이 안 나고 콕 박힌 아이언 샷이라는 거예요. 그래, 7m는 굴러가죠. 그 정도는 뭐 저한테 너무 베이비 같은 네. 수준이긴 한데, 프로님은 아까 보니까 7 정도, 그것도 7번 아이였는데 7 정도, 네, 5 정도 주행맨에서 데이터를 봤을 때 그 정도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그야말로 송곳 같은 아이언 샷인데 네. 그렇게 치고 싶어요 새해에는. 자, 그러면 네. 제가 원하는 제 거리를 네. 캐리와 런의 격차가 네. 좁는 좁고, 그야말로 네. 그린에서 퐁 세워서 네. 버디 찬스를 노릴 수 있는 네. 훅 구질이 아니라 네. 스트레이트 구질로 갈 수 있는 네, 예, 그렇죠. 키를 오늘 예. 지금 저기 8번 안 치셨는데요. 예, 예. 프로님들 샷 보면 막 탄도 이렇게 됐다 그냥 이렇게 뽕 떨어지는데, 저는 그냥 여기서 네, 탄도가 좀 낮은데 런이 나버려요. 그리고 지금 네. 보면은 약간 이렇게 훅 구질인데 네. 이 훅 구질을 줄여 가셔야 돼요. 네. 드로우라고 함은 네. 그냥 다른 사람이 보면 똑바로 갔는데 하는데 내가 알아. 사실 드로우 구질이에요. 이것이 네. 드로우예요. 다 봤는데 이렇게 샥 휘어서 가. 그러면 훅이에요. 훅 구질은 런이 많아서 컨트롤이 힘들어요. 그래서 훅 구질을 잡으셔야 되고, 스매시 팩터가 1.44라 상당히 정타를 치셨어요. 캐리 거리가 106m거든요. 예. 좀 더 뜨면 캐리는 좀 더 늘어날 것 같아. 110m 나갔다고 할게요. 예. 그 대신에 토탈 거리는 줄어들어야 돼. 예. 115로. 캐리 거리를 늘려야 되거든요. 예, 느리고 예. 런은 그냥 별로 없도록 하셔서. 봐요. 와, 참 꾸준하게 되게 잘 치신다. 피니시 멋있다. 피니시에서 안 멈추는. 제가 봤더니 네. 첫 번째로 셋업에서 네. 공의 위치가 너무 우측에 있어요. 네. 공의 위치가 가운데보다 조금 왼쪽에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미들라인 기준으로. 아, 네네네. 그래야지 탄도가 뜨지. 아... 공이 우측에 있으면 탄도가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클럽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네. 이 정도 왔을 때 보면 클럽 페이스가 상당히 서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네. 잘 안 보이시겠네. 아, 아니, 보입니다. 예, 네. 근데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누우니까 로프트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탄도가 더 뜰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공이 왼쪽에 있을수록 로프트가 커지면서 탄도가 더 뜨기 때문에 런이 좀 줄어들겠죠? 그럼 첫 번째 셋업에서 예. 원인을 찾아야 한다. 공의 위치가 어떻게 된가? 아, 나의 공의 위치가 조금 오른발 쪽에 살짝 치우쳐 있다. 네네네. 여기 봐도 지금 딱 오른발 쪽에 있죠. 예. 네, 그래서 일단은 네. 이 부분을 고쳐야 한다. 예. 그리고 한번 그립을 확인해 볼게요. 그립이요? 네. 예. 클럽 페이스가 좀 닫히는 성향이 있는데 왜 닫히는지를 예. 봐야죠. 예. 네. 예, 왼손이 스트롱 그립이 조금 더 많아요. 오른손은 괜찮은데요. 예. 왼손이 조금 스트롱 그립이 좀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뉴트럴로 좀 더 세워서 잡는 이 느낌으로 해야 될까요? 반드시 뉴트럴은 아닌데 딱 위에서 봤을 때 마디가 몇 개 보이는가? 하나, 둘, 세 개까지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까 전에 걸로는 거의 세 개 보였거든요. 네, 세 개 보이면 조금 많을 수는 있죠. 예. 두 개 정도 보이도록 하자. 두 개 정도만 보이고. 네, 그래서 왼손 등이 너무 보이지 않도록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립을 살짝 덜 스트롱하게 하셨고 네. 공의 위치를 조금 더 왼쪽에 두셨어요. 예예. 예. 네. 네, 좋아요. 오, 12m가 지금 런이 나왔어요. 허, 야, 진짜. 네. 지금 아까 20몇에서 10몇 대로 네. 떨어지긴 했네요. 12m가 런이니까 네. 이제 런이 아주 많지는 않아요. 포탈 거리가 지금 줄어들었지만 어떻게 네. 보면 캐리 거리는 떠서 가는 거리는 오히려 늘어났어요. 예. 이게 더 바람직한 거죠. 보면은 왼쪽으로 좀 갔지만 예. 조금 더 스트레이트 구질이에요. 날아간 방향으로 생각했을 때는. 네네. 그래서 당기는 거를 이제 조금 더 똑바로는 치셔야 되는데 그래도 공이 휘는 양은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얕은 그린에 떨어졌을 때 런이 줄었으니까 조금 더 발전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 그 이유가 뭐냐 하고 네. 생각해 봤더니 예. 백스윙탑에서 클럽 페이스가 닫히는 양이 조금 줄었어요. 아. 조금 전에는 이 클럽 페이스가 조금 더 천장을 많이 바라봤거든요. 네. 지금 이제 덜 천장을 바라봐. 천장이 아니라 약간 앞을 보게? 예, 비스듬해야 되는데 아, 예, 너무 천장 보면 안 되는 거지. 네. 그래서 그립을 수정하고 공의 위치를 조금 바꿨더니 일단 런이 거의 많게는 절반까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네요. 이제부터는 스윙을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예. 잘 예. 가시다가 느닷없이 갑자기 여기서 오른쪽에 누가 있는지 인사를 어머. 하는 안녕? 네, 안녕하고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살짝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 느낌. 네네. 네. 하체가 밀리진 않아요. 수위가 하체에서 아. 일어나지 않아서 하체는 굉장히 견고하다. 저는 그럼 상체 스웨이가 일어난 거네요? 머리 스웨이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머리 스웨이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머리 스웨이를. 머리가 오른발 네. 따라 백스윙 따라 가버리나 보다. 이유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예. 셋업 자세에서, 그립에서, 그리고 머리의 위치가 심하게 흔들리는 데서, 척추의 각과 그 위치가 흔들리는 데서 찾아야 돼요. 머리가 움직인다는 것은 척추가 움직이는 거니까. 척추가 움직이면 회전 운동이 잘 안 된다는 거니까. 그럼 예, 예. 내가 회전이 불편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대로 회전해서 공이 안 맞으니까 내가 뭔가 보상 동작을 넣는다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머리를 이렇게 써요. 사실 척추를 타고 올라가서 목뼈에서 이 머리까지 어떻게 보면 그 라인이 딱 일자가 돼 있는 것이 가장 좋아요. 네네. 근데 내가 머리를 여기서 이렇게 꺾게 되면 이 목뼈가 꺾이잖아요. 네. 그럼 여기까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아. 잘못하면 사실 여기에 부상을 당할 수도 있어요. 골프 치다가 아프다. 그래서 오른쪽 담이 제가 많이 온나 봐요. 그럴 수 있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인사를 누워서 인사하느라.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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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니까. 아, 네. 이렇게 한 상태에서 내가 회전을 하게 되면은 여기가 휘어져 있는 상태에서 회전을 하기 때문에 몸에 무리가 올 수밖에 없겠죠. 끌고 내려와라. 아, 끌고 내려와라. 아하, 끌고 내려와라. 여기가 내려오는데 끌고 내려오는데. 끌고 내려오는데 머리는 또 남기라고 여기 연결돼 있으니까 머리가 네.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겠네. 네. 그럼 어떻게 하면 좀 더 합리적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네. 제가 곧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그래서 네. 지금 이렇게 치고 와 우아하게 잘 빠져나가는데요. 네. 지금 그리고 이제 공 치실 때 약간 인아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아웃을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건지 혹은 훅이 나니까 내가 우측으로 치고 싶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건지. 5년을 아웃인으로 쳤거든요. 아하. 그러다가 찍어보는데 네. 너무 깎아치고 아웃인이 안 예쁜 거예요. 네. 그래서 인아웃을 만들려고 1년 동안 궤도 수정을 했어요. 아. 이게 문제는 베이비 드로우가 돼야 되는데 이제 이거예요. 훅성이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과정인 것 같아요. 슬라이스는 좀 이렇게 가파르게 엎어치는 성향이 강하잖아요. 훅은 조금 인사이드에서 들어오는 느낌이 강해요. 둘 다 문제가 있다는 거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 중간이 되면 좋은데 너무 극단적이야. 1년 동안 수영 뜯어 고치느라고 지금. 예. 중간에 잘 맞았죠. 고치는 과정이. 그쵸, 그쵸, 그쵸. 근데 시간이 지났더니 조금 문제가 생기죠. 예, 예. 왜냐하면 처음에 엎어치는 궤도에서 인아웃을 치려고 했더니 아웃인이 조금씩 잡히는 거야. 그래서 네. 어느 순간에 좋은 궤도가 나왔는데 그때 멈춰 했어야 됐는데 계속 한 거지. 진짜로. 아, 유가 돼버렸네요. 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진짜로 인아웃이 돼버린 거죠. 자리 바꿔서. 백스윙을 할 때요. 오른팔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올려봤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한번 올려봤습니다. 네. 몸이랑 관련이, 제 머리랑 관련이 있을까요?
없죠. 전혀 없네요. 예, 요거 한다고 내가 머리를 뭐 어떻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이 백스윙을 할 때 팔 동작이에요. 네네.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왼팔과 함께 한다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백스윙을 할 때 내가 팔을 사용해서 하는 동작이다. 근데 이렇게 올리려고 했더니 몸이 살짝 회전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몸이 회전을 하게 되면 이리로 가버리는 거죠. 아, 나는 이리로 올리려고 했는데 이 정도. 몸이 돌아버리니까 이리로 갑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지나가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여전히 오른팔을 이용해서는 오른쪽 어깨 혹은 살짝 바깥 위 방향으로 얘를 그냥 나는 이렇게 올리고 싶어. 그때 몸이 팔을 도우면 안 된다. 머리가 팔을 도우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어깨, 머리 쪽은 그냥 내가 회전하던 걸 그냥 할 거야.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얘네들이 올라가는 거랑 머리 쪽이랑 가슴, 이 어깨 쪽은 전혀 관련이 없어서 그냥 이쪽은 척추를 축으로 도는 데만 관심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약간 되면 좀 새침해야겠네요. 팔 너는 움직여, 나는 돌 거야. 네, 그렇죠. 그냥 나는 돌 테니까 분리가 돼야 되죠. 예. 분리가 오늘 키워드예요. 연결이 있고 분리가 있어요. 네네.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팔이 내 몸 앞에 있어서 늘 같이 다니는 느낌이야. 예. 이것을 우리가 커넥션이라고 해서 연결이라고 부르죠. 예. 그래서 골프에서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그런데 예. 분리라고 하는 것은 팔이 이 어깨 쪽에 혹은 겨드랑이 쪽에 뭔가 이렇게 압박감이 없이 그냥 자유롭게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이런 분리가 필요해요. 네. 지금 그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살짝 결여되어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분리가 잘 되어야지 연결이 잘 됩니다.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요. 팔이 우리가 이렇게 낮지 않잖아요. 스윙을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올리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럼 이 팔이 내려와 줄 수 있으면 연결이 잘 되죠. 왜냐하면 밀착감이 생기거든요. 연결, 분리. 예, 그렇지.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연결, 분리, 연결.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굉장히 똑똑하신. 연결, 분리? 와. 분리, 연결. 와, 너무 똑똑하신데요? 그러니까 분리가 되어서 팔이 이렇게 툭 떨어질 수 있으니까 오히려 연결이 잘 돼. 밀착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여기서 보겠습니다. 여기를 지나면서 얘를 올리잖아요, 팔을. 네. 근데 몸이 돌게 되면 백스윙이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네. 네. 이 상태에서 이제 팔이 보세요. 이렇게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제 얼굴을 볼까요? 가만히 있잖아요. 예. 네. 근데 지금은 가만히 안 계시고 이제 핵심이 나오는 거죠, 네. 여기서. 또 연결돼 버렸네. 분리가 돼. 여기서는 분리인데 연결을 해버렸어. 어떻게 보면 이 내 몸이, 내 얼굴이, 내 머리가 상당히 좀 도도해야 돼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좀 도도하게. 네, 도도하게. 이제 네가 알아서 올라가. 네. 그 내려올 때도.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줄게. 너 알아서 해. 막 그래야 돼. 예. 이렇게 올라갈 건데 몸이 돌면 이 지점을 지나네. 난 이 지점을 지날 거야. 이 정도만 딱 결정이 되면 여기를 지나면서 한 번에 팡 올라가야 되고 다운스윙도 얘가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데. 이것도 한 동작이 돼야 되고. 네. 그냥 우린 가족이니까. 그렇지. 엄마와 아이는 분리될 수 없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각자의 영역에서 일을 너무 잘하면서도 또 함께 협력, 협업도 또 잘하고 막 그런 관계가 되는 거지. 오른팔만 갖고 한번 해볼까요? 네. 왼손을 잠깐 놓으시고. 오른손으로요? 예, 오른손만 가지고. 네. 자, 팔의 역할을 한번 정해볼게요. 네. 오른쪽 어깨 방향으로 그냥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어깨로 올렸다. 네, 이렇게 살짝 바깥이죠. 예. 오른쪽 어깨 바깥. 네. 네, 이것이 팔의 역할이다. 예. 나는 이것만 할 거야. 이렇게 할 때. 근데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데 여기 어깨 쪽이 회전을 하니까 이리로 가게 되잖아요. 이 팔을 이용해서 클럽은 올라가는 상황이잖아요. 예. 오른쪽 어깨 방향으로 이렇게 올릴 거야. 쏙 올려. 네. 올리는데 그냥 몸은 척추를 축으로 회전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머리가 그냥 꼿꼿이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느낌이 나는 거죠. 인사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렇네요. 네, 그렇게 해서 백스윙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예. 자, 왼손도 잡으시고 오른쪽 골반이 열리면서 이 오른쪽 어깨가 확 이렇게 회전을 해줘요. 회전을 할 때 얘는 어디로 갑니까? 이 방향으로 가죠. 네, 그냥 올려가면서 그래서 회전을 조금 더 해줘. 이렇게 여기를 약간 펴주시고. 예. 아마 여기서 머리가 막 내려가고 싶을 거야. 네. 그 내려가면 안 되는 거지. 쫓아가지 마. 네, 집착하지 마. 아이한테 집착하지 말고. 집착하지 마. 수업 듣고 와. 네, 그렇게 된 거죠. 네. 네. 툭 한번 쳐볼게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머리가 좀 뭐랄까 네. 그냥 가만히 있는 느낌? 이 팔과 턱 사이에 약간 이렇게 간격이 있어 보이는 느낌? 그 전에 이렇게 막 붙었다면? 맞아요. 네. 네. 척추를 가만히 놔두고 팔은 그냥 자기가 알아서 올라가고 이 팔 올라가니까 엄마가 마중 나가는 거잖아 이렇게 마중 나가지 말아라는 거지. 백스윙을 하시는데 도도하게 세우고 그냥 이렇게 머리 가만히 놔두고 갔습니다. 인아웃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여기까지 오고 싶어 해요. 그리고 왼쪽 어깨는 딱 닫아놓고 싶어 해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안 돼요. 얘가 중력으로 살짝만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를 힙이 먼저 회전하는 건 맞아요. 네. 힙이 회전하면서 여기가 저는 이제 왼쪽 어깨를 많이 생각해요. 얘가 이렇게 회전을 시작하면 이렇게 들어와 줘야 돼요. 이렇게 들어와 줘야 돼요. 클럽이 어디로 왔습니까? 여기로 와야 돼요. 손보다 앞쪽이에요. 예. 손보다 뒤로 들어오면 인아웃이 심해지는 거예요. 아. 이쪽으로, 이쪽. 네네네. 네. 이런 느낌. 전에는 좀 이렇게 뒤로 쳐져서 끌고 오는 느낌을. 네. 그러면은 훅구질이 심하면서 런이 많아요. 아, 그럼 좀 더 앞쪽으로. 예, 앞쪽으로 와야 돼요. 여기서 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저리로 갈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를 내가 어떻게 보면은 보상 동작을 통해서 잡아오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자체가 네네네. 이미 힘든 거예요. 아. 그렇지만 클럽이 여기 있어요. 예. 여기 있는 상태에서 이리로 치는 것은 그냥 똑바로 치는데 별로 부담이 없어요. 치면은 이 위치에서 공 치겠다. 그냥 치면 똑바로 가잖아요.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네. 여기서는 공이 똑바로 가는 그 방향대로 스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임팩트 구간을 지나갈 때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돌아가는 변화도 좀 점진적이어야 되고 네. 그래서 편안하게 이렇게 몸과 함께 휘둘러지는 느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궤도적으로 봤을 때도 지나친 인사이드에서 확 감는 것이 아니라 인투인 궤도, 큰 아크의 인투인 궤도로 크게 들어가 줘야지 직진성이 강하고 그리고 클럽 페이스의 변화가 확 하는 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훨씬 더 직진적으로 조금 더 똑바로 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 그 스윙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보다 똑바로 가기 때문에 또 런이 많이 줄어들어요. 훅구진에 런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 그래서 궤도를 좀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 거죠. 예. 뭘 알아보겠습니다. 예. 지금 떨어져서 집에 가자. 떨어지면서 곧바로. 떨어졌어 집에 예. 가야지. 곧바로 가야 돼. 곧바로 네. 가야 돼. 떨어졌어 집에서 간식 먹자. 근데 너무 많이 떨어지면 안 되죠. 인아웃을 하셨던 분들은 너무 예. 많이 떨어지는 성향이 있어요. 아. 슬라이스 내시는 분들은 안 떨어지는 성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만 떨어지면 돼요. 아주 조금만. 네. 살짝만 떨어지면 돌아서 1위로 들어와야 돼요. 자, 그리고 들어오는 비결은 몸에 회전이 좀 들어가야 돼. 그리고 왼팔이 어떻게 됩니까? 이 왼팔 네. 회전이 되게 좋거든요. 예. 보면은 살짝 떨어지면서 지금 왼팔이 약간 이렇게 회전을 하죠. 아. 그 부분은 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얘가 살짝 떨어지면 슬라이스 없어. 살짝 떨어지는데 힙이 돌겠지만 따로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 이 어깨를 왼쪽 어깨를 돌려주시면 얘가 돌면서 1위로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구질이 인투인 궤도로 스트레이트에 가까운 구질이 나오는 거죠. 근데 지나치게 클럽 페이스에 닫히면 안 되잖아요. 네. 그것은 이제 그립이라든지 어떤 셋업 때 문제라든지 그런 걸 확인해서 백스윙 탑에서 클럽 페이스에 너무 닫히는 건 일단 해결하고 이 스윙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지. 학교 오래 있으면 뭐 집에 빨리 가자. 네, 빨리 데리고 가야지. 시간 늦었는데 밖에 잡고 있으면 어떻게? 빨리 데리고 가야지. 학교 집에 가자. 이런 느낌으로. 제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어떤 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수정이 급하냐면 인아웃이에요. 네네네. 제가 이것을 가끔씩 인아웃에 늪에 빠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빠졌어요. 그 늪에 빠지신 거예요. 네, 빠졌어요. 네. 일단은 클럽 페이스가 닫혀서 감기는 성향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왼쪽을 막고 싶은 느낌. 그러니까 왼쪽을 막고 싶은 느낌. 네네. 그리고 나의 왼쪽 어깨도 막고 싶은 느낌을 자꾸 가져요. 그래서 백스윙을 하고 난 다음에 자꾸 이렇게 하고 싶어져. 네. 여기를 막고 싶고 여기를 이렇게 데리고 오고 싶고 네. 나는 여기를 막아두고 여기를 이렇게 치고 싶어. 이것이 바로 인아웃의 느낌이거든요. 떨어지는 것은 몸과 관련 없으니까 얘만 살짝 내려오면 돼요. 탑에서 약간 여유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살짝 내려오잖아요. 이 회전을 하면서 여기 오는 거 공간을 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기를 절대 막으시면 안 돼요. 미는 거 하면 안 돼요. 여기서 힙이 돌면서 1위로 들어옵니다. 인사이드 들어오면 여기 이제 칠 거예요. 1위로 와야 돼요. 네.
그런 느낌? 와, 탄도, 탄도. 예, 탄도도 그렇고 이제 막 휘는 그런 느낌들이. 예. 그러니까 지금 8m 정도 굴렀나요? 8m 조금 안 되네. 푸샤. 인트윈. 예. 눌러 잘 치셨고 캐리와 런이 8밖에 차이 안 나요? 그냥 거의 네. 섰다라고 해도 막 네, 네. 과언이 아니네요. 빠른 그린에서도 네. 네. 홀컵에 붙인 샷. 이런 부분. 네.